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청래 의원의 봉의 김선달 발언에 공식 사과하고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전통 문화를 지키고 전승해온 불교계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며 정 의원과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마련해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공식적으로 우리 이번 정청래 의원 발언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저의 입장을 전달을 하고 이번 기회로 더욱더 우리 전통 문화를 수호해온 우리 불교 또 전통 사찰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 당이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청래 의원의 막말에 당을 대표해 불교계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조계종 총무부장 금국스님과 기획실장 삼혜스님,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부회장 초격스님, 해인사 총무국장 진각스님 등이 어제 송영길 당대표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말씀을 정책위원회 했고 말을 시간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거부하시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대표님을 찾아오겠습니다. 초격 스님은 정청래 의원의 사과와 참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격앙된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그 사과는 없이는 민주당 소속 관계 모두를 조계종 사찰에서 출입을 금해야 된다. 명승지구로 지정된 구간에서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해인사는 정청래 의원이 사실과 다르게 해인사를 거론해 사기꾼의 당사자가 됐다며 불쾌한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일반 국민, 통일적 반면가 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끔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해인사 같은 경우는 천만평이 명승구역이고 사적지입니다. 해인사까지 내려와서 사과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원욱 정각회 회장은 국가가 받아야 할 원성을 불교계가 대신 받고 있다며 해인사뿐 아니라 전국 사찰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대변했습니다. 불교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이 규정을 해놓고 단 하나의 행위도 못할 정도로 그 규제가 아주 세게 돼 있어서. 기획실장 삼혜스님은 문화재 구역 입장료뿐 아니라 불교 관련 각종 규제법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입법기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문화재 관리법 관람료 또 이제 전사법 관련된 이런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민주당에서 입법을 해서 조계종은 이달 내에 정청래 의원의 회신이 없을 경우 종단 차원의 강경 대응을 밝혔으며 송영길 대표는 적극적인 해결 노력과 함께 불교계의 헌신에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